쓰레기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흔히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가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딱 보셨을 때 현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여줘야 또 연기가 잘 되실 거 아니세요? 실제 있는 다큐멘터리를 한 20편을 넘게 본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면서.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아,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다른 재난 영화에서 나오는 거는 보이잖아요. 유형의 어떤 재난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무형의 감염의 어떤 바이러스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사람들 간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묘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을 분석이 거고, 나오죠. 또 극소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인물이 좀그 극소수의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직업이 구조대원이고, 나중에는 그 구조대원분들이 계신 곳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분들이랑 같이 훈련도 받고, 레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분들이랑 좀 어울려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아, 구조대원이 슈퍼맨은 아니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구조대원은 굉장히 건장해서 그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영웅적인 느낌인데, 사실은 사람인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성향에 대한 것들을 각각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물들이 표현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조대원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한달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왜 이런 걸 하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생각하는 한 달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